예, 뭐 지금까지 메타물질의 원리를 좀 설명드렸고 음굴절 물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음굴절 물질은 메타물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율과 투자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뭐 굳이 그게 다 음수인놈만 택할 것이 아니라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뭐 굴절률이 아주 크거나 또 굴절률이 0이거나 하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물질이 보여주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냐면 요 파란색 부분이 어떤 메타물질이고 이 까만색 선들이 빛의 광선이 가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명망도의 기본 개념인데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투명 카펫도 있어요. 카펫.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카펫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에 물건을 놓는다고 했을 때 빛이 이쪽에서 가면은 카펫이 없는 것처럼 그냥 평평한 것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카펫이 들려 있지 않은 것처럼 반사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얇은 렌즈를 만든다든가 뭐 홀로그래피를 이러한 얇은 그 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메타물질은 꼭 빛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도 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파동이면 되니까 다른 파동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도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망도란 건 빛이 여기 싹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어떤 부분을 돌아서 간다든가 아파트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데 쓴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흡음재를 더 두꺼운 거 쓰면 된다고 한다 해서 그건 이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이제 물리적인 이러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열에 대한 투명망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핫, 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는데 이 가운데를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열에 대한 투명망도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투명망도 이거는 이제 이런 데서 뭐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투명망도에 대한 논문들이 좋은 논문들이 막 나오면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막 기사화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아, 이 투명망도가 뭐 바로 가까이 왔다,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술이 계속 과학이 계속 이제 연구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투명망도를 공학적인 접근으로 한 사람은 이제 일본 연구자인데 거기는 이렇게 카메라로 상을 찍은 다음에 망토에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영상 처리라는 하는 이제 공학자의 접근 방법이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투명망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면 빛이 거기 가서 반사되거나 산란돼서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빛이 이 어떤 투명망도라고 불리는 그 원통 같은 것을 주위로 삥 돌아서 가서 이걸 못 느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물체에서 반사돼서 와서 여기서 다시 삥 돌아 나온다면 빛이 여기서 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봅니다. 재밌는 예가 신기루입니다. 뭐 저는 사막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막에서 신기루는 이 태양 그광 때문에 이제 사막의 이 지표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지표 근처에 공기가 있고 또 점점 올라가면서 공기들이 있는데 그 공기들의 밀도가 달라져서 공기의 굴절률이 요 층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가다가 빛이 내려가던 빛이 지표 근처에서 이렇게 휘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쪽에 땅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가다거나 할 때 여름에 이 길이 뜨거우면 마치 길 바닥에 뭐 물이 있어서 물체가 이제 어떤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로에 이쪽에 있는 그러한 빛이 이렇게 휘어서 왔기 때문에 도로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로 바닥 도로 면에 있던 물체가 안 보이는 거죠. 도로 면에 있는 빛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투명망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빛이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율 투자율인데요. 이것이 굴절률을 결정하고 빛의 속력과 파장을 정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뭐 공기나 진공이라면 어떤 물질 내에서 유전율 투자율을 바꾸면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마치 공간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유전율 투자율을 막 적당히 잘 바꿔서 공간이 뭐 축소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공간이 휘어서 가게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컨포멀 매핑이란 걸 배웠는데 그거는 막 좌표를 막 변환하는 거죠. 그거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중력 때문에 뭐 공간이 휘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빛이 그런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빛이 원래 이렇게 가는데 직선으로 쭉 광선들이 가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탁 찍어서 잡아 미는 거예요. 공간을 잡아 밀어서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가장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본 겁니다.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이야기하면 똑똑한 학생은 뭐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이따가 뭐 패널에도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휘어서 가면 이쪽으로 여기서 가는 빛보다 이쪽으로 더 먼 거리를 가는 거는 더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냐? 그러면 그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가시광선에서는 이 구조물 만들기가 어려워서 먼저 실험이 됐던 게 이러한 마이크로파에서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응용으로 메타 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타 물질을 만드는데 얇게 표면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표면 구조는 금속의 이러한 이상한 모양의 그 기러기 모양의 슬릿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기러기 모양의 금속 막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뒤에서 오면 이것 때문에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요거 앞에 빛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만드는 것이죠. 렌즈를 만드는데 아주 얇은 렌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이렇게 공면을 가지고 있어서 두꺼운데 이것을 하나의 층으로 만드는 그러한 렌즈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기러기 모양의 패턴으로 빛의 위상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평면파가 수직으로 들어오는데 이 앞에 와서 빛이 모이게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위치마다 마음대로 빛을 조작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회절 패턴에 의해서 새우 모양의 패턴을 만든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표면에 위치마다 빛에 투과하는 진폭과 위상을 이렇게 다 적당히 바뀌게 만들면 이러한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가서 이러한 메타 표면이라는 데 반사돼서 나와서 멀리 가면 이러한 어떠한 원하는 영상 패턴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도 빛이 이렇게 금속 막대들이 있는 층을 통과해서 가면 이렇게 비행기 모양의 홀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렇게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제 그 표면보다 떨어진 공간에서 만드는데 빛을 뒤에서 수직으로 넣으면 이 표면으로 플라즈몬이라는 게 가서 이 표면에다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서 어떠한 초점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얇은 금속층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을 이제 메타 표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떨어진 곳에서 홀로그램 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면상에서 어떤 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홀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메타 물질과는 관계없이 진짜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은 뭐 이렇게 아주 칼라 홀로그램들 뭐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이러한 그 화학 물질로 만드는 거, 이제 은염 화학 물질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아주 패턴이 정밀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유행인데 유행이라기보다 아주 활발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정지 홀로그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을 만들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홀로그램은 뭐냐면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빛이 가서 여기 반사돼서 이러한 파면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보면 아 이게 물체가 입체로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 장치가 있어서 뒤에서는 실제로 이런 파면을 가진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면파가 들어오는데 요 위치마다 빛에 투과하는 투과율 진폭하고 위상을 잘 바꿔줘서 이러한 파면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봤을 때 이거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축구공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는 게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보면은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가장 이상적인 3D 디스플레이의 방법인데 다른 방법들은 대개는 어떠한 뭐 착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왜 입체감을 느끼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입체를 느끼느냐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왜 입체로 느끼는지 뭐 물고기가 왜 입체로 느끼는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파동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위치별로 파동이 얼마나 투과되느냐 하고 투과될 때 위상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이렇게 제어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것을 하는 장치가 물론 있습니다. 액정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표면 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물질을 놨는데 아 이게 굴절률이 그 큰 물질이다 그러면 그 내에서 이렇게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나올 때 그냥 지나갈 때와 이렇게 될 때 비교해 보면 아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또는 뭐 진폭도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통 물질로 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두꺼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공이고 이거는 유리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굴절률이 1, 여기는 1.5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가 돼야 이게 한 파장 정도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굴절률이 아주 높은 물질이라면 이 두께를 아주 작게 하면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더 많이 여기서 진동을 하고 지나가게 해서 위상들을 뭐 바꿔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굴절률 물질을 쓰면 두께가 거의 0인 그러한 표면 구조로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얘기고요. 뭐 또 많이 이 메타 물질의 응용 분야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이럴 메타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럴이란 건 뭐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데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거울 대칭인데 오른손을 마구 돌려도 왼손과 겹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을 막 이동시키거나 막 돌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거울처럼 합쳐야만 맞죠. 그런 식으로 물질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나노 구조물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꽈배기냐 반대 방향으로 꽈배기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메타물질을 만들어서 편광을 바꿔준다든가 그 편광이 뭐 원형 편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아까는 선형 편광만 사실 보여드린 건데요. 그런 원형 편광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유전율 또는 투자율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유전율이 0이다 라고 하면 아까 굴절률은 루트 유전율 곱하기 루트 투자율 했으니까 굴절률이 0이 돼버린 겁니다. 굴절률이 거의 0이 돼버리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양의 전기, 음의 전기장을 갖는 것들이 갑자기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굴절률이 0인 물질에서는 빛의 이러한 위상이 달라지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싹 지나가는 속도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이런 가시광 대역에서는 유전율이 0에 가까운 물질로 실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메타물질을 만드는 것은 파장보다 작은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그런 빛이 느끼는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의 어떤 파동 방정식인데 뭐 이런 이제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정식들도 어떤 파동 방정식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파동 방정식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또 특성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쿠스틱 메타 물질 나오는데 음향 메타 물질 이런 것들 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훨씬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막 구조물 만들어 갖고 소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돌아가게 한다든가 소리 투명망토죠. 아니면 소리가 완전히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흡음재인데 그걸 얇게 하면서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메타 물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뭐 반도체 예를 들어서 기판에서 열이 여기 막 나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보호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 메타 물질로 만든다든가 하는 겁니다. 또 논문이 나오는 거, 이 과학자들 논문 나오는 거는 별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메타물질입니다. 지진파의 메타물질. 지진파가 내 아파트를 돌아서 가서 다른 아파트를 덮치도록 하는 또는 해일, 쓰나미의 메타물질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러한 그 전자파가 아니라 뭐 전자 같은 이러한 물질파의 메타물질 이런 아이디어들도 논문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물질은 연구하고 있냐? 크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이라는 데가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주축이 되고 많은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중요한 이제 차세대 연구 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스텔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스텔스. 그 스텔스기처럼 어떤 특정한 그 전자파에 대해서 특정한 전자파에 대해서 투명망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방 관련돼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광학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나 열에 대한 메타물질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융합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으로 이제 큰 연구비가 투입이 돼서
연구되고 있어요. 1년에 한 뭐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마 김성근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이거 투명 망토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투명 망토는 아니고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 망토는 아니고 프리즘을 이용한 광학계를 이용해서 빛이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서 오게 한 겁니다. 그런 어쨌거나 이제 이게 뭐 간단한 투명 망토의 예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걸 만들기는 아직 요원하지만 아주 많은 재미있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 만드는 발명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앨런 케이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또 그 홀로그램 아까 홀로그램 말씀드렸는데 홀로그램을 고안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가버라는 사람이 이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느냐 하면은 뭐 이런 말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물질처럼. 그래서 예, 이것으로 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